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잔인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멘 성경은 진리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유 없이 동의하시는 분만 아멘합시다. 아멘. 진리인데 누구를 향한 진리냐? 누구에게 말하는 진리냐? 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 지금 살고 있는 나에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활자로 인쇄됐지만 주님의 목소리는 지금 나에게 말하고 계시다.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듣는다고 하면도 안 듣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안 듣고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일치가 되겠어요? 분리되겠어요? 분리되겠어요. 그럼 분리될 때 하나님이 손해요? 내가 손해요? 내가 손해요. 누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냐? 바로 나에게 지금 다급하게 전해주는 말씀이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만 읽어도 충분히 신앙생활할 텐데 성경을 읽고도 신앙생활을 않는 것은 성경은 2000년 전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나 수천 년 전에 또 성령의 감동으로 쓴 사람들의 기록이지 지금 내가 듣고 움직일 말씀은 아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제쳐놓고 들으니까 행동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잘 판단해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은 아주 확실하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것은 인격적인 신앙생활. 다시 인격적인 신앙생활. 이제 인격화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상당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인격에는 자주 말했죠. 시, 정의가 있다. 그러면 짧게 말하면 성경을 지식으로 알아. 아, 나는 성경을 안다. 나는 안다. 목사님 청년 때 한참 학교 같은 데서 믿음의 단체들
많은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면 뭔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냐? 지식만 가지고 신앙생활이야. 그럼 이 지식이 과연 누구 지식이냐?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려. 그래서 그걸 자기 지식이라고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누가 설교하면 저건 아닌데 나는 내가 이 이야기를 저렇게 이해 안 했는데 왜 저렇게 말하지? 지금 시대가 저런 시대가 아닌데 언제나 그 사람들은 교만하게 판단을 해요. 그냥 머리로만 알아요. 성경 66권을 다 외우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지식이 대단해요. 그 사람이. 그런데도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다면 이보다 불행할 수는 없다. 그러면 예, 이 지식이 있는 만큼 성경은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인격적인 지식과 그리고 정적인 체험과 행하는 의가 확실하다. 아멘. 확실하다. 아멘. 그런데 이 지식은 성령의 지식이 아니라 자기가 배우고 읽고 연구한 지식. 이런 지식 속에 다시 말해서 이 정적인 경험이 있겠느냐? 경험이 있겠느냐?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건 떠드는 사람, 날랄랄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뭐 이 시대에서 뒤떨어진 사람, 이 사람 무식한 사람, 예수를 믿어도 왜 별나게 믿는 사람, 이 사람이 비판돼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잘 알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판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런 지식이라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들과 함께 가르쳤어요. 봤어요. 행동했어요. 제자들도 같이 능력을 행했어요. 주님이 명령하심에 따라서 모든 걸 다 봤어요. 그런데 어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고난 앞에는 그렇게도 주님을 모를까? 그러니까 이 지식은 다시 말해서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을 일이 있으면 이 사람은 손해보는 일이 있으면 버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들어있어요. 그냥 말만 그냥 이러고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하는 이렇게 믿어야 하는 그럼 자기는 그렇게 믿느냐? 안 믿으면서 괜히 그 소리를 해요. 입만 막 나불거려서 이 사람이 누구냐?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왜? 율법을 아무리 알고 성경을 아무리 알아도 정적으로 체험을 못하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응?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그러니까 이 지식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이 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핍박해요. 그럼 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지식이 없느냐? 지식이 있기 때문에 체험하기 때문에 정적인 은사가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체험이 있다 이 말이요. 아멘. 이제 우리가 지정의 중에서 자 이렇게 체험해요.
우리가 체험을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새벽기도 안 빠지고 11조 잘 내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밖에 가서 친구들이 술 한잔 하자 그러면 맞아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겠지 먹지 말라는 데는 없어. 그리고 먹어가면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술 먹어 안 된다면 어디 먹지 말라는 데 있냐? 오히려 핍박자가 돼요. 핍박자가 된다 이 말이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잘하는 서기관들이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장로들이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제사장들이 성경을 그렇게 잘 알았는데 예수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예수에 대한 경험은 없으니까 예수를 죽이고 제자들을 잡아 죽이잖아. 이것이 자기들을 옳은 줄 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지성화시키면 망하고 마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에 하나님 말씀이 와야 돼. 자, 하나님 말씀을 무엇으로 기록했다고요? 다 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인간의 육신의 생각에 지성에 계시겠느냐? 지성에 계시겠느냐? 몇 장 몇 절에 뭐 있고 무슨 뭐 있고 무슨 뭐 있고 하면서 행동은 안 해. 행동에 그런 사람 기도 오는 거 봤어? 기도 안 해 그런 사람. 그런 사람 주님 앞에 목숨 걸고 충성하는 거 봤어? 안 해. 그런 사람 내 생에 다해서 전도 오는 거 봤어? 안 해. 왜 안느냐? 알고 있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오. 우리 사랑하는 연세중학교 성도들이요, 오늘 여기 반쭉쟁이 같이 이런 사람이 있거든. 절대 부인할 수 없도록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체험해라.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할 때 3년 때리면서 공부할 때 예수님 모른다고 하더니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죽어도 안다고 하지. 너 예수의 도를 전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느냐. 읽어볼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지금 죽이려고 오는 그 제사장 서기관 장로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요. 왜? 자기가 경험했고 경험한 것을 전하라고 말할 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런 경험된 세계 속에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배운 지식이 있어? 그 지식이 그가 말씀하신 것이 자기 자신에게 체험이 돼? 이제 죽어도 부인할 수 없어. 그럼 여러분들은 인격적인 믿음에서 지성적인 믿음만 가져야 돼? 정적인 믿음도 가져야 돼? 지적인 것이 정적화돼야 된다 이 말이야. 경험화돼야 된다 이 말이야. 경험 안 되면 소용없지. 어떤 우리 성도가 우리 청년이 밖에 나가서 어떤 사람이 나를 막 욕하더래. 윤석전이 말이야 소리만 지르고 말이야 뭐 하자고 저쪽 그러니까 아니 우리 목사님이 소리만 질러요? 소리만 질러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되겠어요? 어찌 그런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하십니까? 왜? 본인은 나를 알기를 눈으로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만나서 경험했다 이 말이야. 자신 있게 말한다 이 말이야. 자신 있게 말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경험하지 못한 자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것은 자기가 경험했거든. 뭐 맛이 있어? 자 물어볼게. 너 이게 뭐냐? 사과입니다. 사과냐? 먹어봤냐? 먹어봤어. 이 사과를 언제 먹어봤어, 네가? 네가 이 사과를 언제 먹어봤어?
이사가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안 먹어봤지. 네. 그럼 이사가 맛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지. 말할 수 사과는 아는데 이 사과가 어떤 사과인지를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오. 그게 지성적인 믿음이야. 정적인 경험이 없는 믿음. 그 얼마나 그런 게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끼리 말해보면 답답한 점 많지. 왜 그럴까? 먹어봐 한번. 먹어봐. 어떠냐 맛이? 맛있어? 얼마나 맛있냐? 얘 맛하고 너 맛하고 똑같은 맛이지? 자,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쪽을 배제하면 무식하네, 뭐고 그렇게 믿어야 되네, 신앙생활을 그래야 되네 이런다 이 말이오. 그게 여기까지만 경험했기 때문에 뭐 11주 꼭 내야 되나, 주일날 꼭 성수해야 되나, 뭐 예배를 일주일에 몇 번 되나, 한 번만 드리면 되지. 얼마나 이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야.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귀로 지성으로 들리나, 그가 내 심령에서 운동력 있게 경험이 될 때 우리는 정적으로 체험을 하게 된다 이 말이오. 체험 못하면 그 사람 밤낮 저리 껍데기 같은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근데 기도하다 방언은 다도 받았어, 통변은 다도 받았어, 성령 충만했어, 널널널이요. 이 사람은 이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신천지. 이런 사람들 신천지. 또 전도관. 이런 사람들한테 가는 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전도관 신천지는 거의 예수 잘 믿는 사람, 남보다 기도 좀 한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넘어가.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다 갔어. 왜냐? 지성이 없이 체험만 했기 때문이에요. 체험만 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 이게 우리가 아무리 체험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두 달 기도하다 말고 서너 달 열심히 내다 말고 왜 그러냐? 지성이 없으니까 이러면 안 된다. 내가 지총 경험까지 했으면 주님 오실 때까지 가야 된다. 도중에 그만된 것이 이게 지적인 것이 모자라서 그런 거 이게 받침이 안 되니까. 자, 총은 지식적인 것이 경험되는 것이다 이 말이오.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 총적인 사람들은 반드시, 왜 담임 목사가 있느냐,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이단에 찔려가지 않도록, 악한 영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담임 목사를 믿고 가라고 목자를 세우는 것이라 이 말이오.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큰일이지. 자, 그럼 우리가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나 본인들이 한번 잘 생각해봐. 내가 확실한 지성을 가지고 있나, 성경을 아느냐 그 말이오. 성경은 아니냐. 근데 나는 성경을 압니다. 이제 밖에 나갔어. 인본주의적으로 이거 안찬이 창피스럽고 하잔이 그렇고 안찬이 손해보고 하잔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고, 이런 사람들은 경험과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체면상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냥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 그러나 지성을 가지고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은 제자들이 경험하고 나서 오개가침들 변하는 거 봤어? 변하는 거 봤어? 두드림 맞이도 변하는 거 봤어? 변하지 않아요. 그 우리의 신앙은 지총이 확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변함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변함은 특히 젊은이들 잘 들어. 우리 연세중학교 성도들은 세상의 돈, 명예, 권세, 세상의 입장, 난처, 가난, 숨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왜냐?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내가 만났더니
이분은 나의 구세주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확실히 구원하신 분이시다. 아멘 합시다. 버릴 수 없다. 나 죽일 테면 죽여라. 이 든든한 믿음 알아들었으면 아멘해. 그러면 지성적인 사람이 누구냐? 듣기는 들어와서 교회 와서 우리 목사님이 설교 이렇게 말했어, 이렇게 말했어, 그리고 나가서 설교대로 살들 아니요, 경험대로 행동하지 아니요. 왜냐? 알기만 하지 행동할 능력이 없어. 성령이 감동된 성경으로 기록된 책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할 때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이 내 생각을 장악하고 아멘. 이 말씀대로 살도록 이끌고 가야 되는데 아멘. 이끌고 가지 못하면 여기 머무르고 말은 어떻게 걷느냐. 자, 제자들이 그랬는데 주님이 마지막 말씀하셨어. 너들은 나를 따르면 많이 배웠어. 병 고치는 것도 배웠어. 귀신 쫓는 것도 배웠어. 죽은 자 살리는 것도 배웠어. 문둥이 고치는 것도 배웠어. 어느 집에 가든지 축복할 때 축복이 임하는 것도 배웠어. 그때는 내가 너에게 말했기 때문에 내 말을 가지고 가서 할 때 그대로 된 거야. 너희 것으로 된 게 아니라 내 것으로 된 거야. 이제 너희 것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기 전 열흘 동안 붙들릴까 봐 두려워서 숨어서 참 기도에 힘썼다. 기도에 힘쓰니까 드디어 경험적인 정적인 신앙생활이 된다 이 말이오. 자, 그럼 기도하는 사람이 정적인 신앙생활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가지고 그렇게 살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 된다. 기도. 제자들이 기도 않고 성령을 경험할 수 있었어? 예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어? 할 수 없어. 얼음택도 없는 둘이야.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미안하지만 지성적인 믿음은 절대 주님 시인할 수 없어.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죽음이 올 때 다 부인하고 말어. 여러분들은 전부가 다 경험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험. 경험 없으면 돼. 그러면 이 의인은 뭐냐? 의인은 뭐냐? 자, 지식을 가지고 경험했다. 그러면 경험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의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경험했다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이게 뭐이 되느냐? 완벽한 인격적 신앙생활이 아니야. 그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느 땐가 내가 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겠어? 안 믿지.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은 마지막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끝까지 행동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게 지정우요. 여러분이 말했지 이 모든 것 시작이 어디서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 내가 기도해야 경험한다. 기도해야 제사함 받는다. 기도해야 응답 받는다. 기도해야 나의 불가능을 해결한다. 기도해야 병을 고친다. 기도해야 문제를 해결한다. 기도해야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다. 배운 지성이요. 그럼 기도 안 오면 경험 있어? 없지.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이제 정적인 경험을 했다 이 말이오. 순간에 경험을 하고 어느 순간에 경험이 이제 약해질 때
다시 이제 기도 안 하고 행동 안 해. 그럼 그 사람은 의의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요. 의의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 이게 지정의의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응답받고 네. 말씀대로 살아서 네. 100%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일하시게 하는 것이다. 네. 그럼 제자들이 자기들이 지속만 가지고 예수를 쫓아다닐 때 결국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잖아.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기도해서 임하는 순간 그들이 계속 기도해서 매일 성령이 충만하고 또 기도해서 충만하고 또 기도해서 충만하고 또 기도해서 충만하더라. 그런데 마가 같은 사람들은 사도바울의 전도여행을 쫓아가기로 했지. 바나바가 자기 생질 족하니까 지금 데리고 오라고 해서 전도여행에 가. 근데 가다 보니까 아 힘들어 못하겠어. 아 정말로 못해 먹겠다. 도중에 돌아와 버렸어. 왜 그랬을까? 지식도 있고 체험도 했는데 끝까지 돌아오지 못한 까닭은 그가 기도로 내가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돌파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힘을 못 얻어냈는데 그게 다 성령 충만이다. 아멘. 충만. 이게 마지막까지 지정의의를 이루려면 기도가 첫째도 기도요. 아멘. 둘째도 기도요. 아멘. 셋째도 기도다.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합시다. 아멘. 우리 모두 성경을 이해하시는 분 아멘합시다. 아멘. 알고 있는 분 아멘합시다. 아멘. 이제 알았으면 지키게 되고 아멘. 행동해야 되고 아멘. 경험해야 되지. 아멘. 경험하지 못하면 그 신앙생활이 무슨 신앙생활이요. 이제 주님 오시는 날은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말씀대로 이리로 올라오너라 할 때 행동하지 않는 자가 올라가겠어? 올라오라는데 행동하지 않는다 올라가겠느냐고. 행동해야 올라가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깨어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애타게 일러주시는 성령의 소리에 동의하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 머물러 있느냐. 신앙생활 잘하다가 예 인격적으로 신앙생활 잘했어요. 우리 교인들 많아요. 그러다며 인격적으로 지정이 확실하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것도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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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이 없어졌어요. 그러냐 책가방대로 교회만 안 빠지고 다녀요. 왜 그럴까? 꼭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나도 과거에 살아봤는데 아 목사님 기도하라고 밤낮 재촉하시는데 다 과거에 해본 거 아니야 그거? 기도하는 동안만 지경의라는 인격적인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데 대해요. 경험하신 분만 동의합시다. 그거요. 다 경험해봤잖아 우리. 자 우리 산상성에 가서 은혜 받으면 전부 다 막 저녁에 와서 주여 나여 주여 나여 그러고 은혜 받고 막 열심히 하잖아. 그래도 얼마 있다도 세속적이 되면 이제 머릿속에 들은 것만 남고 경의는 떠나가 버려. 응?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바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것이 뭐냐. 어느 순간에 떨어지고 탈락자가 되면 그때는 주님이 온전한 믿음이 아닐 때 그와 상대할 때 어떻게 그를 믿고 하나님이 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자,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윤석준 목사가 목회하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분에게 말하지 못한 여러분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단 한 번도 설교를 부도내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게 바로 지정의의 믿음. 아멘. 나는 죽어도 주님이 명령하신 일은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멘. 내가 그 실천을 위해 살고 실천을 위해 죽는다. 아멘. 내 지식이 그렇다고자 행동이 되냐 경험이 없으면 그렇게 살 수 있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그래서 방법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우리는 교리적인 들림 받는 게 아니오. 교리적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오. 교리적인 구원이 아니오.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오. 성경대로. 이해되시면 아멘합시다. 성경대로요, 성경대로. 봐. 주님 재림하시는 날 신부의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고 했어? 거룩하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지정 위에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겠냐? 성경적으로 알고 행동하고 경험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흠 없는 사람 되겠어?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래서 기도해서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다시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남은 것 같아. 응? 뭐 내일 있겠지 뭐. 다음날도 있겠지 뭐. 그 다음날도 있겠지 뭐. 내일부터 기도하지 뭐. 내일 오면 다음 주부터 기도하지 뭐. 그러면 이런 사람과 주님이 상대가 되었어. 주님은 지금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다. 우리가 지정의 믿음을 분명히 인격적으로 갖기를 원한다 이 말이오. 근데 세상에 인격을 가진 사람과 이 성령으로 인격을 가진 사람과 둘이 하나가 될 수가 없지. 혼합될 수가 없지. 언어가 틀려. 목표가, 삶의 목표가 틀려. 그 사람의 삶의 가치가 틀려. 세상적 가치와 하늘의 가치와 비교가 되었어?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가치와 돈 벌어서 부자 되려는 사람의 가치가 다 같아내고 영생과 천국을 소유하려는 사람의 가치와 이 땅에서 지상 천국을 만들어 잘 살려고 돈 벌고 명예롭고 권세롭고 살다가 죽어 지옥 갈 사람과 가치가 같으냐 이 말이오. 바로 지정의 신앙생활은 내 육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내 육신이 왜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분명히 알고 내 육신이 목숨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나는 성령으로 살리라. 사용당하리라. 그의 지식으로 살리라. 그의 감동으로 살리라. 그의 말씀대로 살리라. 그의 명령대로 살리라. 그리고 영생함에 충국하리라. 그런 인격이 여러분 속에 완전히 장치화되어 있지 않아? 완전히 안 돼 있다면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오. 보통 문제가 아니오. 어떤 사람은 그러다뇨? 신앙생활 너무 어려워. 어차피 말이야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말이야 죄 못 이기고 지옥 갈 넘어가 세상에 나가서 실컷 놀다 지옥 가자. 이게 귀신 역사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은 내가 정적으로 신앙생활을 쓰고 행동하면서 의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게 되면 어려운 거야.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라 기도할 때 성령이 하게 한다 이 말이오. 성령 받아라. 충만하라. 장악당해라. 지배받아라. 정복당해라. 꼼짝달싹 못하게 결박당해라 이 말이오. 결박 안 당하니까 지 맘대로 그런 소리 생각하지. 그 사람이 지옥의 경험이 있으면 그런 말 하겠니? 지옥의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말이오. 사도 바울이 사울 시대에 엄청난 지식이 많았지. 뭐 배운 지식이 많지. 가진 신분이 대단했지. 또 태어난 출신이 대단했지. 그가 또 혈통이 대단했지. 그런 사람이 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수대마를 돌로 쳐 죽이는데 진도주의에 가면서 옳다고 생각했어.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제사장의 영장을 받아가지고 와서 그들을 잡으러 갔을 때 하늘에서 쏟아지는 빛도 함께 목소리가 사울아 사울아 탁 거꾸로 지면서 당신이 누시옵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나세렛 예수다. 너 가시채로 짓밟으려나 고생이 많구나. 많구나. 그 말 한마디에 내가 핍박하는 예수. 그분은 구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생각났을 거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의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타양 같아서 그렇다하여 각기 제게 누가 떠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베들레헴 나사렛 예수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한 행것도 행동을 잡을 때 성경이 이루어진 사건이란 걸 깨닫는 순간에 그는 예수를 뜨겁게 경험하고 예수가 그를 옷 입어버렸다 이 말이요. 주여 나를 옷 입어버리시옵소서.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셔야 된다. 성령이 계셔야 된다. 죽을 때까지 그가 지종 위에 생활을 하고 마지막 그의 죽음이 뭐였더냐? 내가 환자와 같이 벌써 부흥이 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제 의의 재판장이 이제 나에게 면류관을 줄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줄 것이다.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머릿속으로 외면서 주여 나도 그날이 올 때 영광 중에 주님 앞에 나타날 수 있는 영혼의 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이 간절한 게 뭐냐? 세상은 소망이 없어. 돈이 있어도 죽고 돈 없어도 죽고 이뻐도 죽고 미워도 죽고 잘생겨도 죽고 못나도 죽고 여자도 죽고 남자도 죽고 이 땅은 예수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니 이것이 바로 지정의의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오. 신앙생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예수님을 알고 아는 순간에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경험하고 아는 순간에 예수가 명령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도행전을 만들었다 이 말이오. 13개의 서신서를 만들었다 이 말이오. 이 엄청난 역사는 하나님의 한 사람을 쓰면서 우리에게 나타난 그 성령으로 감동된 성경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가 지중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오. 그렇다. 그럼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이 뭐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다시 내 원대로는 육신의 소원이요 지성적 소원이요 아버지 뜻대로는 내 영의 소원이요 성령의 뜻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면 육신의 원대로 살아서 육신의 원대로 된다고 자 100년 후에 죽은 다음에 그럼 내 영혼은 어떻게 올 것이냐? 판단 한번 해봐라. 그 비참한 날에 지옥으로 어떻게 걷는가? 이게 오늘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 내가 제일 가슴 아픈 것이 뭐냐? 나는 우리 연세중앙교인들이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간절히 열망한다. 근데 기도로 나오러 하는데 안 나와. 목사님이 저녁에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로 나올 때 이 자리가 비어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아주 의기소침이 팍 되면서 목회의 의욕이 팍 떨어지지. 그때마다 사단아 나를 의기소침하게 하고 목회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것은 네가 우리 성도들을 끌고 갈 힘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있는 것인데 주님 순간에도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기도하지만 내 마음속에 아주 기도 마치고 들어갈 때 등이 너무너무 섭섭하고 너무너무 아프다 이 말이오. 잘 들어. 여러분의 육체가 아무리 고대도 기도 때문에 고대해야지. 세상 일 때문에 고대해서 기도를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 영혼은 어찌 어떻게 그래.
내 영혼은 어떡하래? 물어보자. 이 사람이 그냥 교회 가면 천국 가겠지. 지성만 가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요. 제발 속아서는 안 돼. 네. 자,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지 않았지만 경험한 것처럼 알아. 왜?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경험한 것처럼 안다 이 말이오. 자, 목사님이 누가 잠 못 잤다 그러면 힘들겠다. 주여 저를 잠자게 하소서. 다음날 물어봐. 오늘 저녁 얼마 잤니? 3시간 잤습니다. 조금 더 자야 되는데 힘들겠다. 쭉 잠 좀 더 자게 해주세요. 오늘 저녁 얼마 몇 시간 자니? 오늘은 6시간 잤어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잠 못 잔 날을 숨는 날을 2010년 또 보냈잖냐. 뜬 눈으로 나를 까박까박 세가면서 힘들다는 소양만 두 달간 집회 마치면서도 그냥 뜬 눈으로 생뜬 눈으로 날 세면서 잠 못 자는 사람의 심정을 얼마나 알겠냐. 또 밥 못 먹는 사람 심정. 몸이 피곤하고 힘드니까 밥이 입으로 들어가냐. 밥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밥맛을 모르고 먹어. 밥 못 먹는 사람 밥 먹게 해주세요. 밥 못 먹는 사람은 내 그 심정 잘 알지. 그 심정 잘 알지.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중대사를 놓고 아직 경험했지만 경험 안 했지만 경험하신 것처럼 먼저 경험한 것처럼 고통을 아시는 분이요. 고통을 하는데 인류를 위해 죽지 않으면 안 된다. 너희와 나와 죄를 짊어지고 죽지 않으면 안 된다. 안 죽으면 회개해야 소용이 없다. 그가 죽어서 피 흘려서 피를 가지고 회개해야 사함 받는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요. 위찬이 내게서 비껴 지나갈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 원대로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은 다 여러분 원대로 되기를 바라잖아. 내 원대로 안 된다고 기분 나쁘잖아. 내 원대로 안 된다고 속상하잖아. 왜 내 원대로 안 되냐고 불만하잖아. 아직 신앙생활을 몰라서 그래요. 신앙생활은 육신의 생각이 원하는 대로 되기 바라는 건 이미 절망이야. 성령이요 내 안에서 성령이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피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날 구원하기 위함이니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되기를 원하는 대로 원합니다. 근데 왜 다 육신의 원대로 되기를 바래? 그 어서 도대체 어서 잘못 배운 버릇. 지성이 잘못되니까. 지성이 잘못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주님 원대로 되기를 바라며 내 영혼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며 성령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며 성경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느냐. 판단 한번 해봐. 되기를 원하느냐.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 매일 그날그날 삶 속에서 주여 오늘도 하루 숨쉬고 살 수 있는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공부하는 것도 주님 원대로 되기 위하여. 내가 오늘 직장에 가는 것도 주님 원대로 되기를 위하여. 내가 오늘 집에서 가사 이런 것도 주님 원대로 되기 위하여. 주님의 원이라면 무엇이든지 즉각 행동할 수 있는 나의 생애가 되게 하소서. 그게 알고 행동하고 경험한 지종의 인격이라 이 말이오. 인격.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시험 들어? 내 원대로 안 된다고. 이미 이거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모르는 지성에서 고장난 사람이에요. 지성에서 고장난 사람. 신앙생활은 내 원대로 되는 게 아니다. 다시 주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교회 원대로. 아멘에. 목사님 소원이 뭐겠어?
여러분 전부 다 데리고 천국 가는 거지. 목사님 소원이 먹었어. 주님 오시면 대림 받는 것이지. 바로 그렇다면 주여 그리하옵소서. 그런데 어쩌서 천국은 가고 싶은데 천국 안 가고 싶은 육신의 소원이 계속 방해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도 지금 내가 죽어야 되는데 몸은 너무 참 사람이기 때문에 어떡하나 이걸 참으로 자기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한다. 아멘. 아버지요, 이 쓴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하소서. 아멘.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원대로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도 아닌데 왜 그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천국 가자는데도 왜 그게 그걸 반대해야 돼 소원이? 기도해서 응답받고 지정의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원대로 살자는데 왜 기도를 하고 반대요? 반대는 까닭이 뭐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기도했거든 하물며 우리도 하나님의 원대로 살려면 기도해야 된다. 기도. 응? 하나님의 원대로 못 살면 내 영혼 신세가 어떻게 되겠나 판단 한번 해보. 응? 참혹하지 않겠냐? 사랑하는 연세중앙교회 성도들이여, 간절히 빌고 또 나옵나니. 이제는 내 원대로 살 생각은 버려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지정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다. 그것이 내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요? 내 영혼이 실패하지 않는 것이다. 천국 가는 것이다. 멸류관을 얻는 것이다. 내 영혼의 때 영광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내가 내 원대로 하는 거 봤어? 내 원대로 하려면 오늘 저녁에도 설교하지 말아요. 난 힘들어 보도겠다. 다른 사람이 해라. 응? 그래야 맞아. 그런데 왜 나오느냐? 주님의 말씀하시는 명령과 소원 앞에, 주님이 원하는 기대 앞에 모가지가 비틀어져 떨어져 나가도 거역할 의향이 없다. 그게 뭐냐?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내가 경험으로 그를 체험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께 결박당해버렸다 이 말이야. 자, 이제 인격적인 결박. 성령이여, 나를 그리하시옵소서. 그러려면 뭘 해야 된다? 크게 뭘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첫째는 지적으로 듣고, 두 번째는 경험으로 갖고, 세 번째는 내가 행동해야 된다. 이게 지정의 인격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이런 신앙생활이 안 되면 이 사람이 어디가 고장난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안 되는 사람은 기도가 고장난 거예요. 기도가. 기도. 우리 전 성도들이요, 기도하자는 말을 절대
절대로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말고 아멘. 아주 가슴 깊이 빠질 수 없는 말뚝처럼 뱉혀라. 아멘. 기도하라 이 말이야. 아멘. 기도하라. 아멘. 어제 말했지? 내가 만약에 기도를 만약에 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할 때 막 속에서 덜덜덜덜 떨리는 막 금단현상이 일어날 만큼 막 기도해야 마음이 편고 기도하면 불안해서 살 수 없도록 내 안에 성령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셔서 기도하고 행동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런 사람들 근데 교회에서 전도하자고 아무리 해도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 이런 사람 여기 머무르는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아요. 행동하지 않아요. 충성하자 해도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 나 아니라도 할 사람 많은데 뭐 그럼 너 빼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면 어떡할래? 너 빼놓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라면 주님의 일은 나 구원했으니 내가 해야 된다.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일은 내가 해야 된다. 이건 인간이 지중의 인격적인 자발적인 행동이라 이 말이오. 이것도 없다면 그 사람 어디다 써먹겠어요.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 본문을 다 설명 못했어요. 나중에 또 설명할 것이니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하자. 아멘. 기도하자. 아멘. 기도하자. 아멘. 작정하는 사람 오는 손들어 다 아멘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간절히 비옵고 나옵나니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가 지적인 사람인지 정적인 사람인지 내가 지정의를 겸비한 사람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기도하기 하옵소서. 내가 기도하지 못하면 어느 때가는 버림받습니다. 어느 때가는 세속적으로 되어가려버립니다. 어느 때가는 나는 모태신앙이야 오래된 게 신앙생활이야 이거 울고 먹고 살려고 한다. 아니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예수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성령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주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내 원대로 해달라고 했던 걸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주여 삼창하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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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여